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살 난 아기를 인질로 잡고 주부를 위협해서 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강도들은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 돈을 챙겼는데요. 한낮에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. 박건우 기자입니다. 남성 3명이 아파트 단지로 걸어갑니다. 이 가운데 한 명이 엘리베이터를 탑니다. 4시간 뒤 경찰이 급히 출동합니다. 어제 낮 1시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두 살 난 아기를 돌보던 가정주부 A씨의 집에 3인조 강도가 들었습니다. 이들은 흉기로 아기를 위협하며 A씨에게 현금을 구해오라고 요구했습니다. 강도범 두 명이 아기를 붙잡고 있는 사이 나머지 한 명은 A씨와 은행으로 가 1,500만 원을 대출받게 했습니다. 해군 대출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. 현금을 잡았다고 막 하시는데. 3인조 강도는 집안에 있던 귀금속과 대출받은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. 2시간 가까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아기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습니다. 신고를 할 수도 없죠. 그래서 제 얘기도 듣고 있는. A씨는 현관문을 열어놓았다가 화를 당했습니다. 경찰은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난 3인조 강도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